무해지봄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시간 며칠 없으니까요. 보호망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보호망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지금 7시 반인데요. 아, 지금 또 상쾌하게 또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 아침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보호망님 저희는 월요일날 싫은데 왜 보호망님은 아침이 좋다고 해요. 월요일 아침. 아, 솔직히 저도 싫죠. 예. 근데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에 이제 주말에 푹 쉬고 나서 월요일부터 다시 5일 동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뭐 좋겠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예,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말에 회사 나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뭐였어요? 저희 영업직은 이제 일반 직장이랑 틀리게 출퇴근도 자유롭고, 솔직히 항상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주말 같은 게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신나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영상 두 개 정도 올리고 많은 분들이랑 연락을 했었는데 일요일날 회사 갈 때는 솔직히 와이프한테 좀 눈치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야 나 회사에서 일하러 갔다 올 건데 이번 달 돈 많이 벌어올게. 그래서 예, 허락을 받고 갔다 왔어요. 왜냐면 제가 자녀가 3명인데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 또 학교도 못 갔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진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살이 쭉 빠졌어요. 오히려 저는 계속 앉아서 있으니까 저는 살 좀 쪘는데 제 살 진짜 띄워주고 싶네요. 진짜. 그래서 일단 와이프 허락 받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지금이 21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요일은 이제 추석이니까요. 네, 대명절. 그래서 거의 시간이 한 7일, 8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심사도 지금 많이 지금 대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삼성이나 NH 농협손보, 그 롯데 이런 데는 심사가 좀 오래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해지보험이 지구상의 역사상 이제 사라질,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빨리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해지보험 하면은 두 가지 파로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무해지보험이 안 좋다, 어떤 분들이 좋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일단은 불안전 판매, 일단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면은 이제 원금이 없잖아요. 0%고 그 다음에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면 100%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민원거리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해지보험을 빨리 판매 중단시켜라,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어떤 설계사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감독에서 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라고 한 건데 왜 보호망 혹은 다른 분들은 이제 무해지보험이 저렴하고 좋으니까 빨리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설계사분들도 본인 가족이나 친인척분들 가입을 한다면 무해지보험을 추천을 해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일반 표준체나 당연히 유병자보단 더 저렴하고요. 근데 일반 표준체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판매하지 말라고 한 건 맞지만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해지보험은 하루빨리, 그냥 보험을 생각 안 하셨다가 무해지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무해지보험 쪽으로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이나 유병자보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험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단 일주일, 7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무해지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시라는 거예요. 뭐 보험 생각 진짜 없다가 무해지보험으로 뭐 절판하니까 가입하라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무해지보험이 없어지고 다음 달부터는 또 저해지보험이 나올 거예요. 저해지보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면 저해지, 환급금이 그 전에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환급금이 한 20, 30% 있을 생각이고요. 납입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전에는 100%가 초과됐지만 100%가 초과되지 않는 저렴하게 저해지보험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저해지보험이 아직 안 나오는데 생명보험은 나왔어요. 그래서 저해지보험 나오면 보험료나 보장을 좀 비교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험료는 솔직히 약간은 더 높을 것 같고요. 보장은 솔직히 비슷하던가 아니면 약간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를 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뇌혈관 허혈성 원하신 분들은 기회가 될 때 많이 가입한 게 좋아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도 지금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유병자 보험도 무조건 뇌혈관 허혈성이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3년 보험 인생에 한 내년 초에 되면은 그 올해 말까지만 뇌혈관 허혈성이 가입이 되시고 내년 초부터는 모두 다 뇌혈관이 허혈성이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요. 2010년 이때 보면은 뇌혈관이 허혈성이 하나 손해보험만 있었어요. 잠깐 400만원, 1000만원 갱신용 있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없어졌다가 한 2016년, 17년부터 뇌혈관 허혈성이 뭐 4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1000만원 축소가 되는데, 일단 뇌혈관이 허혈성은 손해율이 워낙 많은 상품이에요. 손해율이 많아서 보험 지급이 가장 많이 될 특약이고요. 그거 외로 또 질병 후유장애, 뭐 상해 후유장애 이런 후유장애도 담보가 매우 좋아요. 가성비 대비. 물론 질병 후유장애는 뭐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뭐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죠. 근데 질병 후유장애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질병 후유장애 7년 전부터 판매를 했어요. 그때는 훈구가지 5000만원, 롯데 갱신용은 7000만원, 그리고 뭐 하나나 메리치 뭐 5000만, 3000만 이렇게 가입을 해서, 저도 상품은 워낙 좋아서 저희 가족들도 가입을 했고 또 추천도 많이 해줬는데요. 이걸 보험 청구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태가 이제 초래가 됐냐면요. 일단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30%잖아요. 30% 딱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후유장애 진단서를 수술하고 6개월 후에 발행이 되는데 그때 보험사에 제출하잖아요. 당신 30%니까 예를 들어 1억 가입됐어. 그러면 3000만원 지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없고요. 대부분 이거 후유장애 30% 맞아? 25% 20% 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 그러면은 의료자문, 우리랑 동급인 아니면 거기보다 더 좋은 3차 병원에 의뢰를 해서 과연 합당하게 후유장애가 30%가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조회를 해볼게 이러면서, 결론은 30%가 절대 나오지 않고요. 25%나 20% 혹은 15% 나와요. 그래서 서로 밀당하는 거죠. 너에 대한 30%인데 우리는 30% 못 줘. 20%만 줄게. 그러면 서로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 의료자문 얻어서 그 3차 병원은 보험회사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끈앞풀이죠. 이런 데랑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후유장에 높게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또 서로 밀당해야 되고 정말 피를 말려요. 피를. 네. 그래서 고객들도 보험 청구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있으면 좋지만 이게 순순히 호락호락 그게 지급이 안 된다. 제 경험상. 저는 뭐 이론적으로도 지식이 많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경험이 중요해요. 보험 청구할 때. 근데 그런 경험적으로 질병 후유장애 이론적으로 정말 좋은데 보험 청구하니까 생각보다 보험 지급이 매끄럽지가 않네. 그리고 보험 지급이 잘 지급되지 않고 무조건 삭감해서 아니면 의료자문 얻어서 제 동일간 이제 3차 병원 의료에서 그렇게 더 지급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서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밀당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은 고객분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있으면 좋지만 솔직히 그닥 추천은 안 한다. 네. 일단은 지금 8분은 지나가고 있는데 무해지 보험 이번 주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초반이나 중반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 지금 한 180건 정도 가입을 했거든요. 저 보험한테만.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180건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가입을 하면 되겠지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 병력 없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보험 청구할 때도 이제 보상력이 뜨고요. 그리고 또 5년 이내에 뭐 입원이나 수술, 7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지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바로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험료도 할증이 되고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 참,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버 설계사분들 그러더라고요. 유병자 보험 안 좋다, 무조건 가입하지 마라. 또 어떤 분들은 유병자 보험 좋다, 부담보 없고,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라. 그럼 고객분들은 또 헷갈리시겠죠. 유병자 보험, 표준체 보험, 도대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일단 넣어봐야 안다. 결론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유병자 보험은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20% 정도, 30% 정도 비싸요. 네. 그 대신 장점이 뭐냐면요, 부담보가 없어요. 부담보가 없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입하고 바로 보험금 청구해도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뭐
보험 청구할 때 보험금이 안 나온다 아니면 조사가 100% 나오니까 유병자 보험 325 가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분들이 과연 보험 청구했을까요? 그거는 유병자 보험 깨기 위함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은 인적사항을 제가 받으면 병력을 물어봐요. 당연히 병력이 없으면 일반 표준체로 저렴하게 부담보 없이 가입을 하셔야죠. 그게 1순위고요. 만약에 병력이 있어요. 병력이 있으면은 일단 표준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부담보 기간과 그리고 할증이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그거와 유병자 보험으로 다시 한번 심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해서 보험료가 일반 표준체로 가입했을 때보다 할증된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비싼지 싼지 비싼 경우도 많아요. 일반 표준체가요. 유병자 보험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요. 일단은 치료력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보험 청구가 많았던가 다건이던가 아니면 고지할 사항이 많다던가 아니면 중대지병 걸렸던가 그런 경우에는 할증이나 부담보 기간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병자 보험이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료도 약간 더 저렴하고 부담보 기간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표준체로 집어넣을 거고 표준체 보험과 유병자 보험과의 보험료 비교.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면 유병자로 선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이 보험료가 더 비싸다. 그 대신 할증 기간이 없으니까 일단 표준체 보험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매번 대장 용종을 이게 검사를 받는데 2년마다 용종을 띄어요. 근데 제가 보험으로 가입하고 싶어요. 수술비 보험으로. 근데 일반 표준체 보험은 보험료가 5만원이에요. 근데 대장 용종 쪽으로는 부담보가 정기간 나왔어요. 평소에 보장이 안 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6만원이에요. 근데 대장 쪽으로는 가입해도 언제든지 대장 쪽으로 암이든 아니면 용종이든 제거하면 수술비나 진단금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과연 5만원짜리로 부담보를 잡고 가입을 할 거냐 아니면 6만원으로 부담보 없이 가입을 할 거냐 그거는 고객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만원으로 해도 솔직히 뭐 5년이면은 60개월이잖아요. 60개월이면 보험료가 60만원이에요. 근데 5년 이내에 대장용종 한번 걸린 사람은 또 울챙이가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제거할 때마다 30만원, 50만원 지급이 돼요. 그 두 번만 해도 오히려 유병자 보험이 일반 표준형보다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현대해상도 그 상품이 있죠. 5년 동안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5년 이후에 예, 보험 청구 안 하셨던가 아니면 병원에 간 일이 없으면요. 5년 뒤에 최대 40%까지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일반 표준체 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꺼리는 게 그거거든요. 보험은 1, 2년, 2, 3년 납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이상, 10년, 20년 납입하는 건 초장기 상품이에요. 근데 이 20년 동안 유병자 보험 보험료 비싼 거를 일반 표준체보다 그런 차액을 20년 동안 곱하면은 보험료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표준체 보험을 가입을 원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던가 아니면은 치료가 없으면은 유병자 보험 가입해도 5년 이후에 일반 표준체로 다시 해지하고 가입하면 돼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그렇게 갈아타면 되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고객 입장에서 안 좋죠. 왜냐? 20년 납입을 했을 때 5년을 납입했는데 15년 더 납입하면 되는데 해지하고 일반 표준체로 가입하면 20년 또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5년 동안에 충분한 보장은 받았지만 그래서 현대해상에서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20년 납입으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5년만 납입을 했다. 근데 5년 동안 치료력이 없다. 그러면 15년은 표준체로 최대 40%까지 할인을 해줘서 일반 표준체 보험을 가입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험회사 30개 회사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와 이제 저한테 믿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하신 게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다 제가 플랜을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 표준체 보험 어떤 게 좋은지는 정확히 뜯어봐야 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월요일 아침 이제 저희 회사가 서울이라 차가 좀 막히긴 한데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추석 대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무해지 보험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일단 연락 주세요. 가입을 하시든 안 하시든 먼저 심사 먼저 넣어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고요. 예,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얼른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항상 변화되고 항상 신선한 정보로 업로드하고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